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그 활동하고 있는 해찬 스님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그 전도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떠나라고 전도 선언하는데 거기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의 그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그 천부권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준 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는 어떤 찬성과 반대 또그 혐오와 이렇게 지지 이런 두 단어로 이렇게 나눠질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살아있는 존재로서 서로 존중을 받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혐오와 차별의 반대는 저는 동행, 가치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큐어 축제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같이 참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같이 가주는 것, 동행해 주는 것. 더군다나 그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동행이라는 것은 비 오는 날 우산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비를 맞으면서 같이 걸어가 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분들, 이런 분들과 같이 비를 맞고 걸어가 주는 거, 그리고 걸어가다가 손도 잡아주고 어깨 동무도 같이 해주는 것. 그것이 아마 그 이게 부처님의 자비 사상이고 그 예수님이 말한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종교 이러면 너무 신비롭고 거대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또 이렇게 같이 손잡고 가주는 것. 또 어깨 동무하고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 종교인의 본 모습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어떤 민주 시민의 역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